만났는데 우리 다 민주당이래. 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의 주인,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결코 노란하지 않는 바보가 아님을 이번에 보여주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일학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첫 유세 영장 정말 뜨거웠다고 합니다. 핵심만 콕콕 집어 직격을 날린 모습, 몇 주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속이 하나 풀린 게 더 있었죠.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조원 CNI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을 비례대표 정당 투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 날이라면 당신은 어디에 투표를 하십니까? 자, 비례대표 정당들이 모여있죠. 눈에 띄는 부분 조국신당 20% 대열풍입니다. 민주비례연합정당 28.2% 합치면 자 50%에 육박하죠. 국민의 미래는 36.9% 에게게. 자, 조국의 열풍. 확실히 조국신당은 정치 저가녀층도 응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투표장에 온다 치면 원래 민주당 표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그들이 투표장에 오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신당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에게도 시너지 효과가 분명 있을 것이다. 전 영상으로 전해드렸던 심상정의 녹색정의당 지지율 0%대 정말 속이 확 풀렸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그동안 민주당과 절대 연대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이 있었죠. 그러나 그 입장이 박살났습니다. 자, 기존 입장을 급하게 없애며 후보 간의 연대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심상정 예비 후보 등록 5선 도전, 민주당과 연대, 고향은 제외하겠다, 자신감이라는 기사 떴는데요. 즉 자신의 지역구만 연대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전 지역구는 연대하겠다, 후보 간 연대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녹색정의당의 지지율을 보면 빵석이 예상이 됩니다. 즉 지역구 연대를 함으로써 민주당이 유리해도 한두 지역구는 자신들이 얻을 수 있다라는 뭔가의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의석수를 확보하겠다 뭐 이런 작전으로 보이죠. 아무튼 그 작전은 폭망할 거라 저는 보고요. 일단 후보 간의 연대는 자 허용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지지율 1에서 3% 녹색정의당 후보들이 나오지 않아도 상당히 민주당에게 플러스 효과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처럼 지역구 후보 간 연대라는 점, 이 점에서 과연 녹색정의당 후보들이 모두 양보한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협상이 중요해 보인다. 일단 윤석열 정권 심판의 틀 안에서 가장 유리한 후보가 나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 점을 부각시켜야 됩니다. 녹색정의당 후보에게 가서 양보 좀 해달라, 이번에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다, 같이 합시다, 자 이렇게 후보 간 협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 지역구는 상당히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심상정은 절대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국회에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3파전 가상 대결이 나왔죠. 김성애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기 때문이죠. 아무튼 심상정은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자기 지역구는 연대하지 않겠다, 어차피 다 연대하라고 말하면서, 자 심상정의 이 같은 꼬리 내린 모습, 자 지지율이 0%대인데 지역마다 그래도 후보 인물로 좀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들이 있죠. 창원, 울산, 전남에 몇몇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분들 자 협상을 통해서 당선 가능성을 높여보겠다 이겁니다. 민주당 공천 잡음이 오늘부터 끝나나 싶었습니다. 처음에 이낙연 탈당, 김종민, 이현욱, 조응천 탈당, 김영주 탈당, 쭉 서른 홍용표 탈당 시사, 임종석 잔류, 자 이제 공천 잡음 끝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또다시 공천 잡음을 소환해 나발되고 있었는데요. 그게 누군가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바로 우상호. 이재명 표 밀실 공천 비판, 투명성 일부 훼손돼, 이게 뭔 말입니까? 이제 좀 탄력 좀 받고 지지율 좀 끌어올리려고 할 때 찬물을 부어버렸습니다. 항상 안 좋은 이슈에서 끝자락에 등장해 세기를 박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부제를 보면 뭐 기사를 굳이 안 봐도 됩니다. 부제만 보면 비례대표 후보자
왜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 전략 공간위가 심사하나, 이재명 비롯한 당 지도부 설명하라, 이겁니다. 이게 정말 궁금하다면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전화해서. 꼭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먹잇감을 줍니다. 했다 드시오. 또 적폐언론들이 받아 쓰죠. 정말 특이한 분입니다. 또 한 명이 있는데요. 김부겸 개 중에 누군가가 인터뷰를 해서, 자, 김부겸 공천 잡음에 단디 뿔났다, 이래서 총선 치르겠나, 라며 탈당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징글징글하죠. 이번 싸움은 내부의 적부터 제대로 청산하고 가야 우리가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뭉치는 효과는 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초부자들, 대기업들, 고액 자산가들 세금 다 깎아주고, 그러니 국가 재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서민 지원 예산 줄이고 R&D 예산 줄여서 공부도 연구도 못하게 하고 청년 지원 예산 줄이고, 이러니 격차가 더 많이 발생하고 경기는 더 나빠지지 않습니까?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나라 살림을 하는 이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무능, 무책임, 무대책에 무관심까지 한 점에 대해서 이제 주인들이 회초리를 들어서 혼을 내야 될 때입니다. 이번 총선이 바로 그렇게 혼을 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살만하다, 앞으로 이 상태가 계속돼도 상관이 없다, 이러면 다시 찍으십시오. 그러나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면 심판의 표를 던져서 이번 총선에서 쓴맛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 많이 기대에 부족합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게 국회 입법권까지 넘겨주면 지금도 이 모양인데 국가 제도 법 시스템 다 뜯어 고쳐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이 나라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우리는 다 여론조사 해봤는데 우리 다 민주당이래. 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되찾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아무리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해도 평등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자기 측근, 자기 가족들은 온갖 범죄 혐의가 있어도 그냥 다 방치하고 타인의 없는 티끌을 만들어서 재판 보내서 고생시키고 나라가 어찌 되든 말든 해외에서 열심히 돈 써가면서 나라 망신시키는 일, 이렇게 하면은 신부름꾼의 자격을 박탈하겠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나라 살림을 맡기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묻고 적당히 입 틀어막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다시 이 나라에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징조도 조금씩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정치인 한 명 한 명은 눈 두 개, 귀 두 개, 입 한 개 가진 똑똑한 척하는 한 생명체이지만 국민은 1억 개의 눈, 1억 개의 귀, 5천만 개의 입을 가진 집단 지성체입니다. 가려도 있는 것은 볼 것이고 막아도 들릴 것은 들릴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입을 틀어막아도 할 말을 할 것이고 진실은 조용히 전파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의 주인,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결코 노란하지 않는 바보가 아님을 이번에 보여주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곽상원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곽상원. 곽상원.